국토의 약 34%가 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고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더 많은 국가, 바로 수리남입니다. 수리남은 왜 돌아오셨습니까? 지난해 10월 수리남 외교부 장관인 알버트 람찬드 람딘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산림 탄소 배출권 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광범위한 산림 지역을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공신력 있는 방법론이 부재해서 사업화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람딘 장관의 방문을 이끌어낸 것이죠. 바로 공간정보 AI 기술 기업 다비오인데요. 인공위성 영상, 항공사진, 지도 등을 AI가 딥러닝으로 분석해 지형 공간정보를 정밀하게 구현하는 어스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관광청과 함께 협력하여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QR코드 기반의 관광 디지털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맵에는 국내 유명 쇼핑몰 및 멀티플렉스 등 전국 주요 리테일 공간에 대한 실내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여 매장 내 키오스크나 웹에서만 볼 수 있던 매장 배치도를 카카오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cm급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국가 단위의 넓은 산림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력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LIG 넥스원 과 IBK 캐피탈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급격히 오른 인건비와 인력난으로 IT 솔루션을 도입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2013년 4,86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최저임금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원을 뽑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음식점주들은 외식테크 스타트업을 찾고 있죠. 태블릿 주문으로 인건비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테이블 오더 서비스 업체 티오더입니다. 티오더는 태블릿 주문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매장 테이블마다 태블릿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메뉴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태블릿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POS기로 주문하기 때문에 재고 파악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주문을 받으러 직접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매장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버튼 하나로 전국 태블릿에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에서 30대 젊은 고객을 겨냥하기 위해 마블 스튜디오와의 공동 프로모션이나 룰렛 이벤트와 테이블 간 채팅 기능 등을 도입하며 매출도 급성장시켰죠. 한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테이블 오더 서비스 수출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산업은행과 L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와 몸 만들기 등 헬스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T를 받자니 높은 가격이 고민이고 그냥 운동을 하려니 방법을 모르는 등 시작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죠. 인공지능 로봇이 운동을 측정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한 스타트업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로봇 공학 기반 운동 관리 시스템 개발사 롬픽입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대표적인 제품인 심은 인공지능 트레이너와 모터토크가 결합된 기기로 신체의 균형을 맞추면서 무리하지 않게 근력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랩풀다운 등 여러 운동기기들이 하나로 모인 집합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운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웨이트 트레이닝 기기와 비슷하죠. 앞쪽에 대형 모니터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모니터에 나온 운동 결과를 수시로 보면서 좌우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국내 프로구단,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국내 300여 곳에 설치됐으며 해외에도 수출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KB인베스트먼트와 김기사랩 등으로부터 66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